자, 오늘 고민 경험은요, 일명 시골을 잡으죠. 네, 시골을 잡으죠. 요즘 사람들이 그 좀 재밌게 표현하기 위해서 시골 잡종인데 시골을 잡으죠. 시골 잡종인데 시골을 잡으죠. 시골을 잡으죠. 시골을 잡으죠. 오늘 견종 자판기는 시골을 잡으종이라고 불리는 믹스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르는 견종으로 말티즈, 푸들, 포메라니안 다음으로 믹스견이 10.7%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믹스견이라고 부르는 견종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질서한 교배가 거듭되면서 그 부모견이 어떤 견종인지 알 수 없는 선조 대대로의 잡종견이 있고요. 잡종견이라고 하니까 좀 괜히 미안하네요. 선조 대대로. 네. 두 번째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순수 견종의 부모견을 인위적으로 교배시켜서 만들어진 품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의 불테리어, 불독과 테리어의 교배로 만들어진 품종을 안정화시킨 새로운 견종인데요. 순종견이라고 해도 원래는 이제 몇 가지 견종이 서로 섞여진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든 순종견의 시작은 믹스견이지 않나. 네. 이제 계량종이라고 하거든요. 이 목적에 맞는 뭐 전쟁을 할 때 군견으로 장애인분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뭐 견종이라든지 전부 다 그 계량을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아마 90%가 넘는 친구들이 다 새롭게 만들어진 순종이죠. 네. 믹스견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요. 순종견의 경우 성견이 된 때 모습을 추측할 수 있지만 믹스견일 맞아요. 경우에는 그 모습을 추측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죠.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특별한 견종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시골의 잡종이 견종 유치가 좀 어려우면 훈련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떻습니까? 다른 강아지들하고 성품과 기질을 모르니까. 맞아, 파악이 힘들어요? 힘들 것 같아. 믹스 친구들은 요만한데 벌써 3개월 됐는데 엄마만한 애들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클지도 모르겠고 또 성격이 어떨지도 모르겠고 유출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해요. 면밀히 좀 더 관찰을 해야 되고 그 딱 현재를 보고 파악하는 방법이 제일 좋죠. 정확하고.